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문자와 문자열은 다릅니다. 예, 문자라고 하는 것은 자, A 요거 문자입니다. B 요거 문자입니다. A, B 요것은 문자열입니다. 즉,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고 그 문자열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의 것들 하나하나를 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문자는 캐릭터이고요. 문자열은 스트링입니다. 예, 여기 적혀있는 대로 문자와 문자열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바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한 글자를 여러분이 단따옴표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가 됩니다. 문자. 그런데 생활 코딩이라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결합되어 있죠. 이것은 문자열인데 문자열은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요거 다른 언어를 사용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자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 코딩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요 문자열을 단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문자가 아닌데 문자열이죠. 근데 그것을 문자열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요 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예제를 하나 또 만들죠. 자, new를 해서 class string 캐릭터 string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메인을 하고 publish.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to-do라고 적혀있는 이것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생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것은 현재 제가 문자를 화면에 콘솔에 출력한 겁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이 생활 코딩이라는 것을 카피해서 뭐 카피할 것도 없죠, 저 정도면. 여기다가 생활코딩이라고 적고 프린트를 하면 실행을 시키면 생활코딩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것처럼 자,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런데 문자열은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되는데 작은 따옴표로 감싸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 표시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클립스가 이 코드를 쭉 보니까 얘는 분명히 문자열인데 단따옴표로 묶어졌네? 어? 요거 뭔가 이상해. 그리고 우리한테 경고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IDE 툴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problems를 열어보시면 자, 여기 error라고 적혀있는 것에 한 개의 아이템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invalid character constraint constant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6번 라인 여기가 1, 2, 3, 4, 5, 6번 라인이죠. 6번 라인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파일에 이런 형식의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요것이 바로 problems라고 하는 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누르면 error exists in require project라고 나오죠. 즉, 에러가 있는데 계속해서 실행을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process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예, 요것이 이제 자바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뭐 당연하죠. 큰 따옴표로 수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었던 에러가 없어졌고 problems 뷰에 나왔던 리스트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문자가 하나 있으면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죠. 그런데 요것을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됩니다. 왜냐?
문자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쌍따옴표로 묶이면 문자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것은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문자인 것은 그것은 문자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아, 헷갈리시죠? 예.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내부적으로 자바가 문자와 문자열을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이 데이터가 문자인지 문자열인지를 이 자바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와 문자열이 다르고 문자는 작은 따옴표,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라는 것만 일단은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제에는 없지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숫자와 숫자를 더할 때는 어떤 연산자를 사용했나요? 자, 바로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자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뒤에다가 입니다라고 하는 텍스트, 문자열을 서로 더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생활 코딩입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콘솔에 출력이 되죠. 즉 문자와 문자열과 문자열을 결합할 때는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뭔가 문제를 하나 내죠. 자, 1 더하기 1은 결과가 뭘까요?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의 결과는 뭘까요? 1, 1이 출력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큰 따옴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나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구간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는 문자열이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1은 무엇인가요? 문자열. 영어로는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즉, 1이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같이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앞에 따옴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 1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한 결과는 예, 그냥 두 개를 쭉 나열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자와 문자를 더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는 1, 1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자열이겠죠. 이 결과는. 예. 그럼 조금만 더 심화된 얘기를 좀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문자열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이런 의문을 벌써 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죠. 자, 큰 따옴표로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등장하는 데이터는 문자열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갔죠? 자, 여기서 문자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것은 컴퓨터가 해석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화면에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요것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미 여기 있는 요 따옴표와 큰 따옴표 요 두 개는 뭐랄까 제가 화면에 출력시켜주고 싶은 문자인 거죠. 그런데 이 자바에서 큰 따옴표는 화면에 출력하려고 하는 어떤 큰 따옴표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시작하는 기호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기호라는 것이죠. 근데 그 특수한 기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잡게 되면 요 따옴표, 여기 있는 이 따옴표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컴퓨터 입장에서는 문자의 끝을 의미하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큼의 구간만을 문자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문자가 아닌 다른 형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죠. 자, 이것을 카피해서 이클립스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때요? 벌써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되는 걸로 추정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쫙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proceed를 선택을 하면 자, 콘솔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뭐 여러가지 경고들이 이렇게 막 적혀있는 거죠. 대충 보시면 어떤 뜻인지 어렴풋이 알듯말듯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자, 뭐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은 좀 취소하고요. 자,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는 것이죠. 있겠죠, 당연히. 큰 따옴표는 자주 사용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호 중에 하나를 그 큰 따옴표 앞에다가 배치시키면 그 큰 따옴표는 문자로서 인식하게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역슬래시라고 부릅니다. 역슬래시는 키보드상에서 엔터키와 백스페이스 있죠? 요렇게 생긴 키. 자, 엔터와 백슬래시 사이에 있는 요 원화 표시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있는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바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걸 보고 문자열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슬래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역슬래시 뒤에 이렇게 따옴표가 나오면 자바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따옴표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열 따옴표로 인식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역슬래시하고 따옴표가 나왔죠? 이것도 단순한 문자열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역슬래시가 붙지 않은 따옴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자바는 문자열의 구간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클립스에서 여기 있는 따옴표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슬래시를 붙였어요. 자, 역슬래시가 한국에서는 원화 표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슬래시를 어디에다가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원화 표시가 출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역슬래시가 그대로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egoing sad 그리고 큰 따옴표 welcome programming world 큰 따옴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줄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egoing sad 뒤에다가 줄바꿈을 해서 welcome programming world를 다음 줄에 출력하고 싶으면 자, 여기 sad 뒤에다가 역슬래시를 하고 알파벳 n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때요? egoing sad 하고 welcome programming world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역슬래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역슬래시 뒤에 자, 역슬래시가 요렇게도 표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요렇게죠. 알파벳 n이 오게 되면 요 두 개의 문자는 특수한 기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되냐? 줄바꿈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역슬래시
N을 입력하면 웰컴 뒤에서 줄바꿈이 돼서 프로그래밍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자 연산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할 만한 이 데이터 타입인 문자라고 하는 것과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되고 어떤 기호를 사용하고 또 그것들은 어떤 연산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